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엠넷 제작진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책임질 거예요? 일부 보수 층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죠. 통계상 있을 수 없는 김경호 의원이 오르면 제가 정치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합격시켜줄 테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야발머리를 찢어버릴라 자식이 아닙니다. 부역은 투표지, 불육이 오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 조항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완전 코미디네. 과거 선거에서는 2, 3개월 안에 재검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Conspiracies like whether photocopied ballots were cast. One microscope is trained on the oval of the president race, and there's lights from the side so that you... 전주시 문성구 3층 3당 사전투표 비례대표 교표시 10장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통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계 시스템에서는 확인해 보면 다른 곳에서는 표가 줄었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유령표 10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전주시 완산구 3,360 관내 투표 수가 투표용 기부수보다 열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 열매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외 사전투표함에 이송용 봉투에 투입하여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투표로 된 경우라든가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 우리 대표 시연에서 보셨듯이 대표장은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표 과정에서 표가 앞에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던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열표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산구를 보면 서신동 9투표 5투표지가 투표지 열매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투표지가 이쪽으로 잘못 분리된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 개표 상황표를 확보를 했는데요. 제가 그 선거 개장으로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선거 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지금 그날 당시 1시 56분이죠. 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아마 뒤로 밀어서 마지막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취재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선거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일 과장님의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다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비례 3,300 투표지하고 다른 지역의 표는 전혀 비례대표하고 비례대표가 그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크로스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죠? 여기까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요?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하기 전에도 벌써 제가 들었지만 이진석 선거기자 들었지만 그 표하고 사라지표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표지를 직접 다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표지가 그 열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열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열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수표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로 추정되기를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표지를 전량을 지금 4,684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4,684매 전량을 확인해보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은 우리가 그 시연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이런 에러, 실수가 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선거 개장은 확인도 많이 했고 했지만 있을 수 없어서 저한테 번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그 7시 그때 그 4월 16일 날 그 7시 몇 분에 이제 그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원인 파악도 못하고 그 선관위하고 전라북도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에 물어봤는데 그 원인 규명을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를 명백히 그 위반한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투표지를 전량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연 어디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곳이 많이 있고 재검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를 개함하여 지금 위원장이 봉인해 있는 투표지를 열어서 전량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가장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안동데일리 기자님께서 전주시 완산구 상천 3동에 관련된 이제 연표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저희 선거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선거일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투표지가 봉안보인되어서 보관되고 있고요. 소통기간은 지났지만은,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그 투표지를 열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상천 3동에 10매가 많고 개표 상황 자료, 지금 현재 개표 상황표에 가지고 집계된 자료를 보면은 지금 서신동 제9투에서 10매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걸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완산구 관리기장님께서, 그러니까 선거 담당 계장님께서 뭐 이제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연하면서 개표장이 어떤 저희가 이제 시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기자님께서는 뭐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선거 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섞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표지를 열어봐서 그 비례대표 그 투표지의 승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규명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16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주시 수동면 그 당시에도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표를 했는데 본표 100표가 나왔다. 근데 이제 그 개표 실수로 나중에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대에서 정확하게 재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되어 있는 특정 정당의 투표지를 그 부분을 바로 그냥 개표 상황표로 작성하면서 그걸 다시 돌려버려가지고 작성하면서 그 투표구에서 비례대표 특정 정당의 전체가 다 투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그 투표지를 열어서 확인해 본 결과 착오에 의해서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 실수가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일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투표지를 봐서 열어봐서 그걸 확인하면은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규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선거계장님은 그 답변 개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못하시고 자기 기억에 의존하셔서 아마 답변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선거계장님이 모든 개표 상황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구를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 역할들이 분할이 되어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존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여러 번 확인하면 거기 규칙이 있거든요. 전체 투표한 수와 개표를 하는데 섞여가지고 어디에서는 마이너스 손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수로 관련을 주시네요. 그래서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 집계된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3표 이상 많은 곳에 1,007군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그 보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아까 저희 선거일과장님이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선거인이 투표함에 제대로 투입을 안 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게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한 거를 저희는 개표 상황표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선거인에 의사 표현을 정확히 집계해가지고 당선인 결정 지금 절차들을 진행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표율이 보수와 투표수가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개표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선거인들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투개표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능범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를 노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제 일어난다 해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도 모르고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한 은행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어 입금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내 계좌에서 이상한 곳으로 출금되지 않고 얼마의 이자가 입금되면 은행을 믿고 무관심할 것입니다. 지능범죄자는 이런 심리를 노립니다. 예금주가 눈치채지 못할 이자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이자의 일부를 비자금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예금주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자 계산이 이상하다고 따지는 예금주에게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보상해주면 되고 발각되어도 일부의 해킹 소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는 비밀을 위해 극소수의 결정권자와 내부의 시스템 기술자 그리고 일부 전문가가 공모하여 벌이게 될 것입니다. 철통 같은 은행의 시스템 보안을 오해할 수 있도록 VPN 같은 사설망을 열어두고 내부 시스템의 접근 경로와 권한을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전문가에게 알려주고 작업 오류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경비가 있고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아날로그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벌이는 지능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십시일반의 금전적 피해를 보겠지만 선거에서의 지능범죄는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이런 지능범죄의 의혹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선거에서 의혹이 있을 때는 재검표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재검표와 관계없이 알 수 있는 선거 데이터가 확정된 유권자 수입니다. 유권자 수는 선거 전에 확정되고 한 번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후에도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자들은 전체 유권자 수는 일치하도록 하여 발각이 어렵게 하였지만 일부 유권자 수가 선거 전후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전산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지능범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선거 지능범죄 최종 영상 67건을 시리즈로 공개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거소 선상투표 유권자 수 불일치 35건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10번째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선거 전 유권자 수 432명이고 선거 후 개표 결과에는 431명으로 1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하고 기본현황에서 선거인 비용부 확정 상황을 선택합니다. 투표 구별을 선택해서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선택해서 검색하면은 이 지역에 확정된 유권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이고 이 중에 거소투표 신고한 유권자가 426명, 선산투표 신고자 수가 6명으로 거소 선상투표 유권자의 수는 4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후 개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투개표에서 개표 결과를 선택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택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를 선택해서 검색하면은 이 지역의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유권자 수는 일치하고 그런데 거소 선상투표 유권자 수가 431명으로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와는 1명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불일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범죄의 흔적으로서 보이지 않는 서버 전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이 왜곡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 권력을 훔치는 선거 지능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 범죄의 증거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암묵적인 동조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자외수호 앱을 설치하거나 자외수호.net를 검색하여 사이버 광장에 집결합시다. 발디딜 틈이 없었던 그날의 광경을 사이버에서 재현합시다. 좌측 상단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크를 터치하여 인증 앱을 설치한 후 매주 집회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집회는 한 번 모이면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번 한 주의 통계이고 이건 매 주별 집계 통계입니다. 이것은 한 번 이상 집회에 동참한 전국 시도와 해외 집계 통계입니다. 10대, 20대도 참가한 연령대 통계입니다. 시도 리스트에서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시도의 선거구별 집계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3개 선거구별로 참가자 집계 통계는 선출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자외수호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참가자 통계정보로 인증앱 설치 시 별명, 남녀 성별, 연령대, 그리고 우편번호 제공에 동의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